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개발법을 해 나가십니다. 106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같이 보시죠. 106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개발 계획 공모하는 때에는 공모 추천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필요 없는 이야기고 3번 함께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3번 틀립니다. 면적 나오게 되면 3분의 2 이상이고 총수 나오게 되면 2분의 1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주거, 생산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100만이 아니라 330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해당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개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조정돼야 됩니다. 요약집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요약집 보시게 되면 89페이지는 도시개발법이고요. 그리고 93페이지 봐주십니다. 93페이지 보십니다. 양가를 1번 보게 되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하려면 줄쳐놓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정한 후 추천 없습니다.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 앞에다가는 토지 가격이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급등할 수 있는 곳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 그리고 3번 도시적 외 지역 묶어 놓으시면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다. 비개발 구역의 경우는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고 5번 보십니다.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곳. 그러면 70% 이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곳에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4번 국가균형발전이란 말 추천 없습니다. 그리고 6번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 공모 줄쳐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보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 시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찾았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게 되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때 한 줄 밑에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없다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내용과 관련되어 박스에 13, 14, 15, 16 4개 묶어놓습니다. 교재 출처났는데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그리고 소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순환 개발 등의 단계적 사업 추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에 나가시는 게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도시개발구역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할 게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다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이 용도구역, 3번이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고 정비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정비구역인데 개발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개발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이 우선 지정돼야 되고 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인데 국토계획법과 오래전에 분리되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행정계획은 충분한 시간을 두어 행정계획 수립하고 사업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따로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지정권자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시는데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청은 입안권자였습니까? 결정권자였습니까?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수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가가 급등하는 곳이 있다면 투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되면 어디에 뭐 만들어지는지 뻔히 소문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수업시간 중에 재미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라는 곳 가끔 들었는데 제가 최초 지정할 때는 그 동네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변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땅값 많이 올라갔을 때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제도라는 것을 익히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30% 이하라고 하면 나머지 녹간농자가 70% 이상 차지하는 곳으로서 대부분이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간농자의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주상공의 경우에는 개발 용도인데 딱 3개이죠.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 얼마? 30% 이하인 곳. 이러한 곳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도시개발사업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국제공모전을 거쳐 도시개발계획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설계도를 만들고자 한다면 구역이 먼저 지정되어야만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곳이라면 우리가 가끔 들어보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과거 10년 전에 혁신도시가 지정되었을 때 해당 지역에는 많은 투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라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정권자 누구인지 개발계획 수립권자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저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해야 되지만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개발계획에는 참 다양한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는 17개의 다양한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딱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겠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일 뿐 개발 계획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개발 계획 내용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실시 계획 내용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신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 신도시에 어디에 도로 만들고 어디에 주택가와 상가를 만들 것인지 다양한 개발계획 내용을 필요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이지 개발계획 내용 아니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걸리는 4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 박수 잘 치는 사람을 임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입니다. 그리고 박수하면 세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도시개발 구역에 필요한 모든 기반설은 시행자가 설치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게 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설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A라고 하는 구시가지가 있고 B라고 하는 신도시 만들게 되면 서로의 도시기능을 교류하기 위해 도로망이나 다양한 기반들의 설치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도로 등의 기반설이라면 사업시행자가 그 모든 비용 부담해야 되겠지만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행자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설의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하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진다?
합의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용 사용 대상의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은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각종 권리에 대해서는 보상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에 등재된 권리 외에 명인 방법에 의한 임목권에 관한 사항도 들어본 적이 있고 분묘 기지권에 관한 사항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그런 임목권이나 또는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그냥 밀어버린다. 보상해준다. 보상해줍니다. 다만 그런 권리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 많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각종 권리에 대한 세부 목록에 대해서는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970년대 각종 개발 사업하게 되면 저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판자촌을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남시는 예전 청계천 개발 사업하게 되었을 때 청계천 철거하게 되었을 때 집단적으로 이주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집 하나 대충 만들어주고 그게 살라고 하면 충분히 살았지만 요즘은 국민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시행자 마음대로 만든다? 세입자 마음대로 만들어야 된다. 세입자 마음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 개발 방식, 단계적 사업 시행, 돌아가며 사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탄 신도시는, 아니, 세종시는 한 방에 만들었습니까? 돌아가며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며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개발 사업 했을 때 그 개발 사업 이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다음 공구에 대한 개발 사업의 계획 수립하고 돌아가며 사업 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개발 계획은 천천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 계획 내용에는 박수, 하면, 임순 네 가지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데 특별히 사업 시행 방식은 개발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은 전부 수용 방식과 전부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수용, 전부 환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알면 충분하기 때문에 혼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수용이란 말 들어보면 저 수용은 도시개발구역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사업하는 형태입니다. 사업 빨리 이루어진다, 시간 많이 걸린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5년 만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수용 방식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시자와 교환의 환자를 조합한 말인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에 여러 형태의 농경지가 존재하면 이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을 때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함으로써 네모 반듯한 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 토지 소유 재산 가치를 고려해서 개발된 환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형태가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형태로 지급하는 땅을 환지라 하고 환지하고 남는 땅이 있다면 그 땅 모두를 보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류지 중에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필요한 땅으로 채비지라는 것을 따로 확보하게 됩니다. 환지는 시행자가 가지는 땅입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땅입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 가지는 땅입니다. 그 환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확보하는 것은 공사 다 끝났을 때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을 때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이해관계인으로 남아있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보상받기 좋은 땅을 주는 그런 조건으로 개발사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하게 되면 공사 끝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개발사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땅에 방문 출입하고자 한다면 집주인 허락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의 땅에 집을 철거하고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고자 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 것은 언제만? 환지 방식인 경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보통 한 사람이 50평의 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5천평, 만평 가지고 있겠습니까? 5천평, 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도정법 공부하시게 되면 면적, 총수에 관한 것을 따지게 되었을 때 도정법에서는 사람 수가 많은 반면 개발법에서는 사람보다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고자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끝날 때까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동의 받는 것이고 저 토지 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고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공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사리사욕 챙기는 거 아니죠. 아마 도시개발사업하고 환지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주게 되면 가장 공평하게 환지를 지급할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만 원씩 또는 천 원씩 각출해서 피자 한 판을 시키게 되면 피자가 여덟 조각으로 나오는데 그 피자 내가 집은 조각에 소세지 하나이고 옆에 친구는 소세지가 두 개 올라가면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돈 똑같이 냈다고 하면 똑같은 피자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가장 공평하게 저 환지를 나눠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공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보증받을 필요 있다? 없었습니다. 금융기관은 돈 낼 필요 있다? 민간은 돈 낼 필요 있다?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민간은 보증받아야 되고 민간은? 돈 내야 되고 민간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공공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공법 전반에 걸쳐 딱 두 군데가 예외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공공에는 분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 포함되는데 도시개발법의 딱 두 가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예외 인정하고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환지 방식의 도시발 사업의 시행자라고 하면 그때만큼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함께 공부하시면서 원형지와 관련된 매각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원형지를 공급받는다는 최대 10년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런 매각 제한 기간 없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공공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특혜 인정하는 것은 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는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것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밖에 개발계획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문제 없는데 우리 방금 하나 살펴보셨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기준으로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복합기능이 상호 조화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복합기능 조화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얘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에 북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어디입니까? 분당, 일산, 평촌이거든요. 그러면 저 1기 신도시는 배드타운이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는 다 배드타운입니다. 다만 2기 신도시로서 판교 신도시 만들면서 배드타운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것을 판교에 조성해서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 이상 그런 실패 반복하지 않도록 그 단위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단순히 주거 기능의 일자리나 문화 기능,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복합 기능 조화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를 함께 보십니다. 우리 1번과 관련되어 개발계획 공모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모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비개발 용도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 비개발 용도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여기에 보전녹지지역은 서울의 남산을 말하는데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 문제라고 합니다. 그 남산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만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보전녹지지역은 절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농자, 그리고 주상공인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하나 다시 확인하십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3번 항상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기본적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분의 1과 3분의 1을 바꿔놨지만 가끔은 와 대신 또는이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 주시고 특별히 3번과 관련되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3번과 관련되어서는 시험거리가 두 가지입니다. 동의 규정에 관한 사항 묻거나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는 것 그걸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곳으로 1. 자연녹지지역 2. 보전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주거지역만 따지는 거 아닙니다. 주상공 전부 합쳐서 얼마? 30% 이하. 그래서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곳이라고 하면 이제는 토지가격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 그냥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구역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곳이고 구역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인 때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놓습니다. 3번 그냥 나중에 한번 천천히 풀어보십시오.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번 건너뛰십니다. 4번 건너뛰십니다. 5번 안 합니다. 6번 함께 오십니다. 6번 찾으셨죠? 지금 제가 같이 푸는 것만 어떻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개발법의 한 4문제, 5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푸는 것만 풀어나가십니다. 6번 찾으셨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추정했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 부여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분할하는 방식과 결합하는 방식, 통합하는 경우가 각각 존재합니다. 시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 방식만 인정하고 둘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도시개발 사업은 분할과 결합할 수 있고 통합에 관한 이야기 없습니다. 정비 사업은 세 개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합하여 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이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분할하게 되면 분할한 각각의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결합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만 제곱미터 이상 된 때 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면 각각 만 이상. 결합하면 하나는 만 이상. 둘 다 만 이상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 하나는 만 이상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은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추정했습니다.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1, 2 묶어놓으시며 결합방식일 때는 하나는 만 이상입니다. 각각 만 이상이란 말 나오는 것은 언제만? 분할. 제가 이 결합 이야기 드리는 것은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남양주 왕숙지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왕숙지구는 왕숙 1지구와 왕숙 2지구로 결합하여 도시개발 사업했는데 붙어 있는 것을 쪼갰다고 하면 그것은 분할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묶어놨다고 하면 그것은 결합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탄 신도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종시는 한방에 개발 사업한 것이다? 분할하여 사업하는 것이다. 분할하여 사업하게 되면 분할 시에 각각의 면적은 만.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 중에 왕숙지구의 개발 형태는 분할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다? 결합 방식이면 그것 시사성 있는 문제로 고려해서 특별히 하나 이상은 만 제곱미터 이상 분할 시에는 각각이란 말 사용하고 있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올해는 해 주실 것이 결합 방식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분할하는 때에는 만 제곱미터 앞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각각. 결합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하나는 만 이상입니다. 둘 다 돼도 상관없고 최소 하나는 그 면적은 만 이상일 것. 시사성 있는 문제로 파악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매번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7개 도시개발계획 내용 중에 박수하면 임수, 박수하면 세단. 만약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거 빼버리면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한 것과 그리고 단계 사업 추진. 그래서 박수하면 임순 아니면 박수하면 세단.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저 개발 계획 내용에는 실시 계획은 내용 된다 안 된다. 내용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줄쳐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 국가 지방자치단체이신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1,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 생략된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도시공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은 도시공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도시개발계획은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필요한 행정계획인데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이다. 구속력 없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도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걸 들어맞도록 한다. 다시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네 번째 사항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야 되지만 아주 오래전에 도시개발법이 국토계획법에서 분리되었거든요. 원래 하나로 되어 있던 법이 많아진다 보니 점점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지만 법이 분가되다 보니 저 도시군관리계획이 이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개발계획이거든요. 저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같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방향 잡아주는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부합해야 한다가 낫습니까?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가 낫습니까? 부합은 한자이고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는 한글이기 때문에 법을 한글로 순화시키다 보니 이런 훌륭한 표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 두지 마십시오. 그냥 부합의 의미이죠. 7번 절대 푸는 거 아닙니다. 7번 절대 푸는 거 아닙니다. 7번은 절대 풀지 말자. 8번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풀 필요 없습니다. 1번 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풀 필요 없고 3번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는 천국이란 말을 기억한다. 알바 천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국은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우리 하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안은 비행정청에하고 요청은 행정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요청한다 말은 맞는데 시장 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지구회사 대두시장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면 되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길 시장 군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 바로 위에 상급 행정청은 지도지사였습니다. 바로 위에 상급 행정청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이 사람 건너뛰고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게 되면 그것 건너뛴다 해서 패싱이라 하지 않습니까? 패싱하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그게는 알고 계시다고 하면 시장 권태는 누구에게 요청한다? 지도지사에게. 3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정부 출연기관장 가로 해놓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가로 해놓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다만 우리 30만 제곱미터는 인구 몇 명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만 명. 만명 구조하는 공간입니다. 국가계획과 국가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갖추어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천재지변이란 말 보셨습니다.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것은 공법상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만? 도시개발법에만. 그리고 천재지변이란 말이 도시개발법에 쓰든 구역 지정일 때만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되게 되면 이때까지를 1단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 하고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2단계 절차로서 도시개발사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뭘 한다? 시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하면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공사계획을 마련해야 되고 저 공사계획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집을 짓고자 한다고 하면 나는 그냥 마음대로 집 짓으면 된다?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라고 하면 시행자는 건축주이고 그 건축주는 건축허가 받듯이 저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개발계획 무시하고 만들 수 있다.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 부합해야 됩니다.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저 개발계획 수립한 자가 누구이다? 지정권자라고 하면 저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는 지정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금 조달 능력과 기한 내 도시개발 사업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되고자 하는 때에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다른 법률에 따르게 된다면 별도의 인허가 지정 없이 각종 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지만 이 법만큼은 지정권자에게 뭐 받은 때만 지정받은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관할 관청 누구이다?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리고 1단계 관할 관청은 지정권자,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1, 2단계에는 지정권자 빼고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실시계 인가 받았다고 하면 내가 건축 허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발 사업에 있어서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하게 되는데 그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되었을 때 이 단계를 우리는 3단계라 표현합니다. 대신 수용방식과 관련된 관할관청은 지정원자인데 환지방식은 시, 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으로서 환지계획을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절차에 걸쳐 관할관청은 항상 지정권자이고 환지계획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다. 그러면 이 환지계획은 개발계획 아니라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환지는 토지 소유자의 줄 땅이죠. 도시개발 사업하고 나서 어떤 땅 얼마를 줄 것인지 계획하는 것을 환지계획이라 하고 환지계획은 개발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보상에 관한 계획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인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다 끝나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하면 분양하는 것이고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했다고 하면 환지 줘야 되죠. 그래서 환지를 준다. 환지 처분 공고하고 환지 처분 공고한 다음 날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환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환지받게 되었을 때 종전 토지도 계속 소유하면 이것 부당이득이죠. 하나 받았다면 하나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당일 24시 때는 종전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환지 또는 다른 다양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끝나는 때 이 말 나오면 권리 소멸 시점이고 다음 날은 권리 발생 시점이라는 것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3단계인데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3단계에 걸친 제도들 중에 천재지변 있다 없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 군, 구청장을 또는 정부 투자기관 중에 주택공사를 사업시행 주장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천재지변의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는 때 실시계획 뭐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다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관련된 사항은 오직 어디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때에만 천재지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다시 기억하실 것은 이 환지계획 수립하게 되면 환지계획은 사후 현물보상에 관한 계획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이해관계 내 국람 절차 필요하거든요.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환지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다 또는 주민 국람 절차 필요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앞에 말 붙여주는 것은 어디에만? 도시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등장하지 나머지 천재지변이라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5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에 대한 협의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하남 유래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최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하남 유래지구는 일부는 서울 강동구이고요. 일부는 하남시이고 일부는 성남시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도시, 성남 그리고 경기도에 걸쳐 도시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정권자를 지정하게 되면 공동지정권자 없습니다. 만약 지정권자가 여럿이라고 하면 배에 사공이 많았을 때 배는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동 수립 가능한데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공동지정권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행정전 중에 누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일 것인지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다? 거의 힘들다. 거의 힘듭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3번은 답을 2번 해오시는데 우리 전국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이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서로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 시험에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걸치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협의 성립되지 않을 때 협의 불성립이라는 말 나왔을 때 그제서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냥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 도시개발조합 찾으셨죠?
하나 알려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저 조합은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조합은 2단계에서만 만들어지지 1단계에서 미리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미리 해야 되는 것이죠. 구역 지정 전에 미리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조합은 구역 지정하기 전에 만들어진다?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면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언제 만들어진다? 구역 지정 이후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5번은 쉬었다 하십니다. 5번은 쉬었다 하십니다.